사는 권혁석이고요. 여기 온 지는 5년 됐는데 이 통바로 판 지는 한 2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제가 뭐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 낚시를 해서 자주 배 조그만한 거 하나 이제 레저배 하나 사갖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하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울산 시내에서 뭐 이삿짐 센터하고 에어컨 좀 하다가 왔어요.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다가 또 메리트는 있어요. 메리트는 있는데 이제 제가 뭐 나이도 들고 그러면은 에어컨 이런 거 만지기가 좀 저기 할것 같고 또 그래 50 넘어서 다뭐 넘을 것 같고 이래 댕기는 건또좀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고 적성에 또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래 찾아서 한번 해본다고 하다가 보니까 이래 이 업을 하게 됐어요. 이 동네 어른들이 뭐 이런 것도 해봐도 괜찮다. 바다에 나가면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은 가져들어올 수 있는 거. 바다라는 거는 뭐 은행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많이 했고 은행 가서 돈 찾아오듯이 바다에 가서 일한 거 있으면 가서 넣어놨다가 갖고 오면 돈이고 안 나가면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른들 말씀을 많이 접한 거 들었죠. 반대죠. 일단은 집사람이 뭐저 반대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은 남자라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편이니까 따라왔겠죠. 여기 가서 그냥 뭐님 가만히 나 낚싯배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손님 와서 저기 하는 거 인명 체크만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왔죠.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낚싯배가 아닌 어업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많죠. 수입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들어왔는데 수입이 안 되면은 서로 의견 충돌도 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소리만 했었고 또 그리고 집사람이 뭐나배안 따라간다 했는데 어차피 사람이 없는데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 수입이 나아지다 보니까 뭐 집사람도 그냥 호응하는 편이어서 따라오는 거고. 초기 투자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통발이에요. 그래서 좀 적게 들어간다 생각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고 또이 자망 이런 거 하는 거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 처음에는 여기 와서 기회해서 고생은 좀 했죠. 왜냐면은 생각보다 수입이 안 됐고 또 날이 좋으면은 나가는데 또 그리고 동해안에는 날이 나빠갖고 고기는 나오는데 못 나갈 확률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애로사항이 좀 많았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내가 이래 와서 기여를 해서 여기서 움직인다. 그럼 이제 동네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신임을 얻어야 되겠죠.
동네 분들하고 이래 어떤 방식을 갖고 움직이든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만이 자기네들이 노하우를 저한테 조금이라도 얘기, 간접적인 얘기를 해주지. 그냥 뭐, 생마부지 모르고 나 여기서 합니다 해갖고 와서 바로 너 이거 해봐라 소리 하는 사람은 조금 없다 아닙니까? 객가에 있는 사람들이 텃세레나 아니면 뭐 여기 자기에 대한 업에 대한 금기를 할까. 그런 게다 노하우가 다 있는데 그게. 아니 뭐 푸드 가게나 치킨이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상대가 사람 상대다 아닙니까? 상대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샐러리맨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단 다른 사람한테 그 저기 구애를 안 받는다 아닙니까? 사람 상대가 아니잖아요. 이 바다하고 자연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은 자연이 용납한다 하면은 나감되고 용납을 안 한다 하면은 또 쉬어야 되고. 바다가 주는 것만큼만 갖고 오면 됩니다. 욕심낸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여하고 싶은 동네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를 얼마만큼 화합을 할수 있느냐. 또 그리고 여기 동네 어른들의 말을 얼마만큼 존중해서 들어주느냐. 오기 전에 와서 생활 체험이랄까? 그런 걸 와서 해보는 게 나아요. 한 5, 6개월 정도.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적성이 맞겠다 싶으면 뭐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백주고 이런 걸 해가면서 횟집이라도 이런 거큰거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잡은 거 잡아갖고 내가 팔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죠.